나 이불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다른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왜요? 본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여쭤봐요? 여쭤보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여쭤보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관심 갖고 그래? 항상 뭐 연애니까 관심 가져야지. 그쵸? 관심 갖죠. 이불이 어떻게 될 건지. 이쁘잖아, 얼굴이. 네? 얼굴이 이쁘잖아. 일단 그거 둘째 치고. 서예지라고 혹시 아시죠? 네. 그분에 대해서. 딱 두 번 뵌 적 있어. 카메라, 그, 저기, 저기에서. 뵀다고? 텔레비에서. 아. 실제로 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말하라고요? 네. 저를 봐주세요. 아, 이분은 정말로 미모나,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뭐, 미모나 키나, 어느 한자락에 빠질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이분을 느끼면은 이렇게 자격지심이 많으실까? 어? 일단 그걸 느껴요. 그리고 왜 사람 귀한지를 모를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을 왜 모르실까? 왜 자기만 사람들한테 바라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항상 메아리를 칠까? 그리고 왜 주위 사람한테 항상 말하자면 내 주위 사람은 굳이 올라오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만약에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 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다 치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했지 출중한 애모에, 출중한 키에, 날씬한 몸매에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변덕 우리 마음의 변화 기복이 너무 심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오늘 20분 전에 먹었던 마음하고 30분 전에 마음 먹었던 거하고 너무나 틀려요. 성격 자체가. 그걸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나간다면은 그래도 배우 중에서 정말로 이러면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또한 조금 이기적인 성격을 바꾸신다면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터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내후년에 또 시청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지 마시고 미리 그냥 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또 시청자 앞에서 또 죄송합니다 그런 인사하지 마시고 항상 내 행동 거지를 잘 하시면은 그 청순한 미모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인데 너무 본인이 지레짐작에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고 또한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뻐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한테 나를 좋아해주면 그 마음으로 보답하고 연기로 보답했으면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에 2-3년을 좀 조심해라. 2-3년이 지금은 또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슬수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기복만 조금만 컨트롤을 한다면 저희 같은 기운이 정말 많으신 분이 이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운을 그 끼로 풀어내면 어떨까? 방송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사람으로 풀어내지 말고 방송으로 풀어낸다면 아마 톱스타 중에서도 아마 인정받은 톱스타가 되지 않을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